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8월 29일 오늘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입니다. 오늘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입니다.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4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리 정부가 대법원에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피해 당사자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2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주겠다는 말과 미쓰비시 공장으로 끌려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된 김할머니는 마음의 짐을 덜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배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 이후 대법원이 4년 넘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자고 정말로 20년을 생기고 했습니다만 아무 결과도 보지도 못하고 일본한테서 사죄도 못 받고.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외교부의 요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7월 자산 매각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4년 또는 5년을 넘기면서까지 지연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법원은 전범 기업의 상표권과 주식 등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 명령을 다시 거부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결정만 남게 됐는데 이마저도 허송세월 길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다. 김할머니 사건처럼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9건. 소를 제기한 피해 당사자 31명 중 생존해 있는 원고는 이제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정률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광주시의 사업을 놓고 제기된 이념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신문에 정률성 사업 반대 광고를 냈던 5.18 단체가 지난주 국가보훈부 관계자들과 만나 정률성 공원 관련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단체는 신문 광고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보훈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실린 보훈단체의 정율성 사업 반대 광고입니다. 공산주의자 정율성의 역사공원 사업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이 광고에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싣기 전 5.18 단체 회장들과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 게재 사흘 전인 지난 25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5.18 3개 단체장과 보훈부 직원들이 만나 정율성 사업 신문 광고를 논의한 겁니다. 보훈 사업을 이야기하던 중 광고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아,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안 나눴고서 나눴지만 그렇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고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는 함께 광고를 게재한 4.19 단체가 비용을 대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다 비용 대주고 저희들과 뜻만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5월 단체장들과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인 정율성 공원 조성 논의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신문 광고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대화는 전혀 없었고 공원 반대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훈부와 만난 5.18 단체장 중 한 명인 황일봉 부상자 회장의 행적 또한 지역사회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8년간 광주 남구청장을 역임한 황일봉 회장은 정율성의 고향이 광주 남구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직접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본인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5.18이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에 정률성이라는 음악가를 발굴해서 했던 것은 그때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으로서 처한 입장을 보니까 하지만 정작 정율성 사업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5.18이 폭동이고 공산당 간첩의 합작품이라는 편말이 나와 5.18 기념재단이 집회 참가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기한 논란에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정율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역사적 색깔론 공세를 규탄한다며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이 의열단 단원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정율성의 면모를 외면하고 북한에서의 이력만을 부각하는 등 국민을 갈라치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일 광주시청에서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철회를 촉구하는 보훈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내일로 예정된 광주시와의 예산정책 간담회를 잠정 연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을 두고 여당 등 보수 진영은 백지화를, 광주시와 지역 정가, 시민사회 등은 강행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지역위원회가 광주시와 지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양측 모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죠. 수산업계 상인들은 스스로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를 구입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고 또 방사능 검사 의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수산업계 상인들의 노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걸음 더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식자재 마트의 수산물 코너. 방금 막 들어온 간재미 주변에 무엇인가를 들이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휴대용 측정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절박한 심정에 장비를 들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 인터넷에서 이제 이런 제품을 팔더라고요. 방사능 측정기를. 그래서 이거라도 사가지고. 상인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며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동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서약서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산을 판매하지 않고 방사능 검사에 의한 수산물만 판매하시겠으면 여기다 서약을 해주시고. 상인회는 검증된 수산물만 팔고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팔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수산물 상인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정말로 저희 절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도 검사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검사 기계는 두 대에 불과한데 광주 지자체들의 검사 의뢰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감한 수산물의 비중을 상당히 확대할 예정인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10여 건의 검사를 한 20건 정도로 늘려서 검사 확대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선 우울한 반짝 특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산물을 먹으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되다 보니까 시민으로서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해산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마트에 장을 보러 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무엇이라도 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남 지역에서는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로 김 소비가 줄어들진 않을지 어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60여 명이 김양식을 하고 있는 해남군 송지면의 한 마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김양식을 앞두고 어민들이 그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후 아직은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김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김 물림각이 30년째 그대로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데 저 후쿠시마 저 방류하면 더 떨어지죠. 그날에도 이게 소비자들이 김을 많이 안 먹는데. 최근 2년 동안 연이어 찾아온 김 황백화 현상으로 김 수확에 차질을 빚었던 어민들. 또 가업을 잇기 위해 기여했던 젊은 청년들까지 김 소비 위축 걱정에 김 양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부터 저희들 이제 그 시설을 시작하는데 어민들이 진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을 과연 해야 되는가? 정부는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400억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없애고 어민들의 생계 걱정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방이 무너져 사고가 나면서 허술한 제방 관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수천 톤에서 수억 톤에 이르는 농업 용수를 담고 있는 저수지 역시 오래된 제방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농업용 저수지 관리 실태부터 안전 문제를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 이천입니다. 농업용수 6만여 톤을 담고 있던 저수지가 텅 비었습니다. 흙을 쌓아 만든 10m 높이의 제방이 계속되는 폭우에 붕괴된 겁니다. 터져나온 물이 인근 민가를 덮쳐 수십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힌남노 때는 경북 경주에 저수지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한 저수지는 제방 바깥쪽인 하류 사면이 절반쯤 파였고 다른 저수지는 물이 빠져나가는 방수로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제방이 조금 더 쓸렸다면 물이 쏟아져 내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준공한 지 50년이 넘은 저수지입니다. 전남 지역의 저수지는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준공한 지 70년이 넘은 나주 동강면의 백연 저수지입니다. 물 4만 7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제방이 군데군데 내려앉아 집안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물길을 정하는 수문은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넘칠 경우 이곳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금이가 있고 움푹 패인 곳도 있습니다. 안전등급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인데 4년째 등급이 그대로입니다. 전국에 이 같은 D등급 저수지는 640곳, 그보다 낮은 E등급은 52곳이 있습니다. 사용 연수로 보면 50년 이상 된 곳이 14,000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저수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저수지가 붕괴되면 일시에 대량의 이제 물이 하류로 이제 하천을 통해서 방류되면서 하류 주민들의 이제 침수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마다 저수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을 살피고 있고 안전등급이 보통 수준인 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우선순위로 저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까지 내리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노후한 저수지가 시한폭탄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